아. 정말 깨끗이 씻으면. 작은 바. 이사는 언제로 6월 맞춰야 돼? 3일이야. 6월 3일 고정이에요? 6월 3일이라고? 우리 아 이사 만료가 6월 3일이고요. 이사는 빠지는 대로 가요. 빠지는 대로요? 여기 싱크대를 또 리모델링 했네. 카메라 아니 카메라. 이거 2구짜리 있어요. 저희 건 3구 저희가 새로. 아 이거 새로 하신 거고? 원래 새거 근데 2구짜리도 있어요. 아 원래 2구짜리 인덕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아 가스레인지? 네.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원래 있고 이거는 네. 빼실 거고. 네. 고. 제가 이거 영상 찍어서 네. 유튜브로도 저 광고를 해가지고요. 진짜 되게 신기해요. 이거 그럼 옵션은 에어컨 이런 거 다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있어요. 저 가스레인지만 있고. 가스레인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바닥 보니까 그래도 장판도 새로 했네. 장판 새로 했고. 일단은 이거 타일도 되게 네. 그러니까 외관은 오래됐는데 화장실이 써도 돼요. 쓰진 않고 한번 볼게요. 아, 화장실 여기가 숭실대 입구역에서 엄청 가까워요. 한 8분 정도 아, 걸릴 것 같더라고요. 창고 여기는 그냥 신발장일 거고요. 알겠습니다.